안녕하세요. 소소한 불교TV의 수미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계셨나요? 지난 시간에는 시다르타 태자가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인간의 고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성을 넘어 출가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흔히 출가에도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출가, 신불출가입니다. 몸은 출가를 하였으나 마음이 출가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신출가, 신불출가입니다. 마음은 출가를 하였으나 몸이 출가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요. 세 번째는 신심부불출가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출가를 하지 않은 경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신심구출가로서 몸과 마음이 함께 출가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바로 진정한 출가자가 되는 길이죠. 부처님께서도 당시 태자였던 호화로운 삶을 포기하고 생로병사의 근원적 고통을 해결해서 중생들에게 해탈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 출가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출가를 했다고 해서 바로 깨달음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시다르타 태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 다 함께 이번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깊은 산 속에 한 수행자가 자리에 앉아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자의 모습은 갈비뼈가 다 보일 만큼 앙상한 몸을 하고 있네요. 수행자 뒤에는 큰 나무가 보이는데요. 나뭇가지만 있고 잎이 없는 것을 보면 추운 겨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설산수도상에서 알 수 있듯이 눈으로 덮여 있는 주변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팔리어불전에는 시다르타가 성을 넘어 출가한 뒤 첫 1년 동안 갠지스강 유역의 여러 나라를 순방하면서 스승을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경전에서는 이때 당시 대국이었던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도 만났다고 전해지는데요. 빈비사라 왕은 시다르타의 고귀한 모습에 마가다국의 대신으로 삼으려고 했으나 시다르타는 거절을 합니다. 다시 빈비사라 왕은 나라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같이 다스리자고 제안을 했으나 역시 시다르타는 거절을 했습니다. 시다르타의 구도심에 감명을 받은 빈비사라 왕은 훗날 깨달음을 얻어 부다가 된다면 나와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다시 이곳에 와서 깨달음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승을 찾아 헤매던 시다르타는 고행 수행자인 바카바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나뭇가지나 풀잎을 먹는 사람, 누더기를 걸치고 땅바닥에 누운 사람, 또는 알몸으로 가시덤불 위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바카바에게 이렇게 힘든 고행을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다르타는 다시 그렇다면 천상의 기쁨이 닿은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자 바카바는 명쾌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다르타는 여기에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시다르타가 다음에 만나게 된 수행자는 요가의 대가인 발랄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였습니다. 발랄라 칼라마에게서는 무소유처를, 우타카 라마푸타에게서는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선정의 단계를 체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정을 통해서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정에 들었을 때는 번민도 괴로움이 사라졌지만 선정에서 나오면 여전히 욕심과 어리석음의 존재 그 자체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시다르타에게 자신들과 함께 교단에 남아서 제자들을 가르쳐 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다르타는 거절하고 그들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찾아갈 스승이 없었던 시다르타는 홀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네란자라강 근처 보행님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고행자들이 수행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다섯 비구와 함께 천상에 태어날 목적이 아니라
정신적 자유를 얻기 위해 육체적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처님의 생애를 기록한 불소행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실로 고행자 중에 최상의 고행자였다. 남들이 바치는 음식도 받지 않았으며 풀과 떨어진 과일만 주워 먹었다. 나는 무덤 사이에서 시체와 함께 지냈다. 그때 목동들은 내게 와서 침을 뱉고 오줌을 누기도 했으며 내 귀에 나무꼬챙이를 쑤셔 넣기도 했다. 내 목에는 여러 해 동안 때가 끼어서 저절로 살가죽을 이루었으며 머리카락은 길어서 새들이 찾아 들었다. 몸은 점점 수척해지고 내 골기는 마치 낙타의 발 같았고 갈비뼈는 오래 묵은 지구의 석가래 같았다. 백가죽은 등뼈에 들러붙었기 때문에 일어서려고 하면 머리를 쳐박고 넘어졌다. 살갗은 오이가 말라 비뚤어진 것 같고 손바닥으로 몸을 만지면 몸의 털이 뽑혀 나갔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말했다. 아, 시타르타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6년의 고행을 통해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던 시타르타는 육체적인 고행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고행을 버리고 내란자라강에 나아가 지친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소를 몰고 지나가던 수자타라는 소녀가 공양 올린 우유죽을 마시고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시타르타와 함께 수행하던 다섯 수행자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시타르타를 비난하며 그를 떠났습니다. 당시 고행을 중시하던 수행 풍토에서 고행을 포기한 시타르타는 다른 수행자들로부터 타락한 사문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 어디까지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후회는 없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후회를 하곤 합니다. 후회를 한다는 것은 아쉬움이 많다는 얘기고요. 아쉬움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열정과 노력을 다 했다면 설령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지기보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먼저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정이 좋다면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때가 되면 꼭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좋지 못한데 지금은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나중에는 꼭 해를 입을 위험도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벽화는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노력 없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이신 고행을 통해서 나는 지금 내가 얻고자 하는 일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